주말 사이 나온 주요 투자 뉴스만 모아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뉴스 보고 전략 짜는 시간 세 분과 함께하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 리서치 한용희 수석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바로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달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2년 3개월 만에 5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또다시 연중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 대비 63% 급락한 수준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이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첫 원전 건설 1단계 사업자에 미국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되면서 수주전을 벌여온 한국이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폴란드 원전 2단계 사업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메이드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시장의 유통량을 늘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실행 전, 계약 체결 후 공시하도록 하겠다며 정확한 유통 물량과 원인도 함께 적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라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올해 9월까지의 라면 누적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8,100억 원으로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은 이어지지만 우리네 경제 생활과 일상이 아예 뭐 멈춘 건 아니죠. 우리는 여느 때와 다른 일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 2년 만에 붕괴된 예탁금 50조 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테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뭐 6%대까지 금리 정기 예금 상품이 나오면서 예금과 재테크의 합성어, 이른바 예테크족의 오픈런 기사 좀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남인호 소장님,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져나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수출 동향도 있겠고 원달러 환율 동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의 체력이 강한가 약한가를 보시기 위해서는 고객 예탁금 지표를 많이 참조하고 있는데요. 그 고객 예탁금이 최근 들어 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밑으로 내려갔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달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다시 V자 대상승을 보일 때 고객 예탁금은 무브 머니, 다시 말해서 일반 안전 자산에서 주식 자산으로 큰 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에는 한때 70조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 다소 불안한 주식시장 때문에 또다시 고객 예탁금이 인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객 예탁금은 주식시장의 선행 지표 역할은 별로 안 합니다. 주로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 더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조금 침체된 국면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밑으로 갔다 해서 앞으로도 주식시장이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10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아지고 있죠. 오히려 주식시장의 안정세를 찾고 주식이 견조한 상승세 보인다면은 또다시 고객 예탁금은 50조 원을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10월부터는 그래도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남인호 소장님. 자, 근데 사실 또 어느 쪽에서는 내년 자산관리 전략도 우리 안정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용희 수석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유동성이 제한된 시점에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지표가 최근에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객 예탁금이죠. 고객 예탁금 규모가 원래는 작년 한 8월쯤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때 당시가 이제 70조 원이 넘어갔으니까 개인들의 자금이 정말 증시에 많이 쏠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보다는 지금 한 20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50조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한 20조 정도로 줄어들었으면은 이 자산들이 좀 어디로 갔느냐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금으로도 많이 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으로도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 한 16조가 넘게 이제 채권 순매수,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 18일까지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좀 매수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예테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테크 자금으로 정말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한 달 사이에만 이제 30조, 32조 5천억이 좀 늘어나면서 이게 그 수치를 딱 조사한 이후에 최고치였습니다. 2002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이렇게 고객 예탁금 규모도 줄어들었고 제가 보는 지표가 한 가지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신용잔고거든요. 근데 신용잔고도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증시가 조금 괜찮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신용잔고라고 판단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용잔고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공매도 입장에서는 그 공매도를 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나 아니면은 신용잔고가 높은 규모의 종목들은 사실 공매도 타겟이 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신용잔고가 이렇게 좀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쇼커버링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공매도 타겟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어서 우리 실적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할까요? 금요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성적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적자, 20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두산밥켓은 강달러 수혜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쫙 한번 정리해 주시죠, 김선영 대표님. 네, 크게 세 가지 기업을 먼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국내 빅3 조선업체 중에 하나인 삼성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20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일단 연결 기준으로 올해 3분기 영업 손실을 확인해 보니까 1679억 원 정도로 지난해 동기가 1,102억 원이었는데 이때보다 좀 적자폭이 확대됐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에 삼성중공업은 하계 휴가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등 조업 일수가 감소하면서 그 역량이 좀 적자폭이 확대하는데 영향을 좀 줬다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단 올해 남은 기간 동안 LNG 운반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등 30억 달러 상당의 추가 수주로 2년 연속 이제 수주 목표량을 초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요. 2023년도에 예전에 사실 이 계획이 나온 지 좀 됐는데요. 2023년도쯤 되면은 LNG 선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이제 이게 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호실적 기업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산 밥켓입니다. 잘 아신 대로 건설 장비 그리고 엔지니어링 쪽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3분기 영업이익이 3,169억 원으로 YOY 144% 엄청나 크게 증가하는 수치를 좀 발표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5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 2, 3분기 연속으로 이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부분인데 일단은 왜 그렇게 실적이 잘 나왔나 좀 확인해봤더니요. 부품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참 이게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이제 빨리빨리 제품을 만들어내면 그대로 이제 실적으로 기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북미의 수요가 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북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건설 장비 쪽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북미 쪽에서 잘 아시는 대로 지금 부동산 관련 지표가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분기에는 잘 나왔고 4분기 때까지는 괜찮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조금 꺾여 내려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를 미리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호텔신라가 보겠습니다. 뭐 저희 리오프닝주로 많이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도대체 리오프닝주는 언제 움직일 것인가? 일단 이번에 발표된 3분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266억 4,800만 원으로 YOY 27.7%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은 1조 3,618억 원으로 YOY 40.6% 엄청난 크게 증가 수치를 발표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인데 재무제표상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전략과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다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마케팅 비용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을 지금은 좀 어렵지만 추후에 시장 점유율을 좀 더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마케팅 비용, 즉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순이익이 좀 빠지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을 발표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부사항을 좀 보니까 호텔과 레저는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이 좀 아쉽다는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면세점은 지금 코로나 이슈가 아예 사라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여행객 수요라든지 완벽하게 여행 수요가 살아나지를 못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면세점은 어쨌든 지금 보시면 실적이 좀 저점 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호텔 레저 앞으로 견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면세점까지 살아나게 되면은 호텔 신라 실적은 앞으로 좀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분인 사장이 신라 스테이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했습니다. 비즈니스 호텔이죠. 이거에 대한 걸 강화를 하면서 이 매출도 앞으로는 계속 안정적으로 호텔 신라의 실적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세 가지 기업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 포함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정리 쫙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브라질 대선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릴게요. 지금 룰라가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를 하면서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3선 대통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또 우리 주가 영향이라든지 채권 시장의 영향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적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거래의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종목을 포함해서 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중에 좀 우리 한용희 선님이 눈여겨보시는 종목 있으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저는 그 이제 조선사들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당장은 3분기 실적, 뭐 4분기 실적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는 흑자전환의 시점이죠. 이게 언제쯤 가능하냐라는 것인데 일단 삼성중공업과 말씀하셨지만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3분기에는 이제 인건비 증가랑 해양 프로젝트 원가 반영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거는 좀 일회성 비용이니까 3분기에 좀 지나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경쟁사 현대중공업하고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수주 잔고 목표 대비해서는 조금은 미달한 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메탄올 추진선 6척을 수주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삼성중공업은 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해양 프로젝트를 많이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플로팅 LNG라고 해가지고 해양 시추를 하는 그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시추선인데 이게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시추를 할 때 오프쇼어가 있고 온쇼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프쇼어는 보시다시피 해양 쪽에서 뽑아내는 거고 온쇼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육지에서 뽑아내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해양 쪽에서 많이 뽑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폭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NG의 물동량은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수요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사들 보시면은 뭐 해양 시추선도 그렇고 LNG 운반선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해양 플랜트 쪽에서 좀 강자이기 때문에 이쪽을 보시면서 좀 투자하신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당연히 인력난 문제죠. 여전히 이제 용접공들에 대한 그 인건비가 맞춰지지는 않고 인력 수급이 뭐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로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아주 그대들의 활약이 대단하죠. 2차 전지 섹터 뉴스 확인해 볼게요. 뭐 지난주에만 삼성 SDI가 15% 넘게 급등을 했고 또 이런 배터리 셀 업체들이 성장력 확보를 위해서 공장을 증설하면은 바로 이제 투입이 되는 게 2차 전지 장비 쪽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배터리 셀 뭐 소재 업체에 비해서 그동안 장비주들은 굉장히 주가가 부진했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남인호 회장님. 네. 최근 우리 주식시장은 저점권 바닥권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연중 신고점을 연일 경신하는 그런 업황이 있죠. 방금 해수연 그 말씀대로 바로 2차 전지 분야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완성셀 업체, 다시 말해서 삼성 SDI라든가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소재를 공급하거나 부품을 공급하는 뭐 에코프로뱀이라든가 포스코케미칼 이런 업체가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는 것인데요. 바로 장비입니다. 장비가 있어야지 거기서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가 이제 매출액 대비 10.5%라는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냈죠. 이 얘기는 뭐죠?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이익이 커진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빠르면 셀업체 3사가 그리고 소재 부품 업체들도 이 장비 업체에 많이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자료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PNT라든가 한화기술, TSI, 데이버 마그네틱, 이노메트리 등 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주가 상승이 높지가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본다면 덜 올랐다는 얘기죠. 지금 가장 극명한 게 나타나는 것이 이 장비 업체의 퍼가 10배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셀업체라든가 소재업체는 20배, 30배가 달하는 반면에 장비 업체가 워낙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해마다 20%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비 업체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비주들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PNT의 급등이 굉장히 두드러졌거든요. 외인 기관 수급도 지금 장비주들에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한용희 수석님이 보시기엔 장비주 탑픽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당연히 PNT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2차전지 공정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전극 공정이고 그다음이 조립 공정이고 그다음에 활성화 공정인데 여기서 조금 네 가지로 디테일하게 네 가지로 나누면 여기서 팩 공정까지 있죠. 근데 첫 번째 전극 공정에 대한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기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 뛰어드는 업체들은 상당히 좀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극 공정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좀 포진이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저는 PNT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롤투롤 장비죠. 그러니까 아변을 해가지고 이제 찍은 그 롤투롤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게 6 마이크론 코틸 기술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동박 관련 생산 장비 SK 넥실리스에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K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PNT는 조금 그 2차 전지 장비에서는 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이 장비에 대한 거는 사실 대규모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지 수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반도체 그 평택 P3 공장을 뭐 생산한다라고 할 때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굉장히 좀 주가 상승폭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 장비주들도 그거랑 똑같은 시나리오로 가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SK온이나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어떤 캐파를 좀 내년에 투자를 할 것인지 내후년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2024년에는 SK온 같은 경우에 약 80개의 라인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90개의 라인을 발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텔란티스랑 조인트 벤처, 북미 지역에 이제 신공장 착공을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그 2차 전지 공장을 그 완성셀 공장을 좀 만들 때 그 각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수주가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인허가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가 장비 발주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EPC 인허가를 조금 완료한 이력들이 북미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해외 쪽에서 이제 캐파가 많이 증설되다 보면은 국내 장비 업체들은 좀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극 공정 다음에 이제 조립 공정인데 조립 공정은 사실 전극 공정보다는 조금 기술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뭐 SFA나 아니면은 뭐 나인테크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기술 난이도는 워낙 전극 공정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극 공정에 포진되어 있는 조금 업체들을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기 실적 워낙 좋았습니다. 배터리 쪽은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고 4분기까지 여전히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장비주들 중에서는 전극 공정 PNT가 좀 탑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극 공정에서 다른 업체들도 한번 눈여겨 보신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 안에선 키워드가 일단 전극 공정이네요. 네. 관련해서 기업이 있는 관련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PNT 탑픽이었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전 세계로 퍼지는 한국 라면 소식입니다. 사실 한류하면 K-POP과 드라마가 대중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글로벌, 세계적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뭐 BTS라든지 드라마 주인공이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하면 누구든 한번 접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일단 라면 수출액 사상 최고액을 다시 썼네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한류 콘텐츠 확산에 따라서 최근에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올해 라면 누적 수출액이 이제 동기간 대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는데요. 올해 9월까지 라면 수출액은 총 살펴보니까 8,100억 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최고 기록 세웠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중국향 수출이 이제 1,887억 원으로 27.4%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 대비해서 간편식에 대한 수요가 좀 지속되는 영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향도 YOY로는 15.2%가 증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향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라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건 맞는데 재고 소진을 위해서 수입 물량을 조절하면서 최근에 증가세가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겨울이 되게 되면 보통 이제 라면에 대한 어떤 수요량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국물이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음식을 찾는 국방부에 있는 국가 내에서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혹시 관련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계절적 영향도 있군요. 자, 그런데 사실 라면값 인상 소식에도 불구하고 관련 뭐 농심이라든지 삼양식품 그런 주가가 그렇다 할 상승은 아직 못 나왔거든요. 그럼 사상 최대 수출액 뉴스도 주가에 그렇게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할까요? 한용희 수석님. 저는 음식료 섹터는 사실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한 번에 주가 상승폭이 확 나온다라기보다는 조금 이거는 투자자분들 성향마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나는 멀리 보고 오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2차전지 아까 장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뭐 5% 10%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은 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투자자들 성향마다 다르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은 내가 조금 안정적이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제품에 대한 브랜드 파워죠. 이제 불닭볶음면이 지금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이제 차지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삼양식품의 매출 구조를 보시면은 면 스낵 그러니까 지금 뭐 라면 쪽이죠. 라면 쪽이 97%입니다. 그러면은 뭐 라면이 매출이 줄어들면 당연히 실적도 줄어들 테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수출 실적이 얼마 정도냐 그렇게 뭐 K-한류 콘텐츠 불닭볶음면 엮어가지고 이렇게 뭐 수출 실적이 잘 나오느냐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3천억이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 2021년 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1,600억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뭐 두 배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환율 효과도 있겠죠. 당연히 환율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불닭볶음면에 대한 환율 효과도 있는데 그럼 결국 환율 효과는 두 배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판매량도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내수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 효과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가격 인상까지 좀 겹쳤습니다. 그래서 라면 3사, 농심, 오뚜기, 뭐 삼양 모두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익 밸류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는 또 그 신공장 가동률이 지금 8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좀 고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면주에서는 좀 탑픽은 삼양식품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불닭볶음면 모멘텀 있는 삼양식품 라면 종목 안에서는 라면주 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일단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식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기사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즘 큰 손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의 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현 시점 투자 전략을 좀 정비해 볼 수 있는 기사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남윤 회장님 앞서 살펴봤던 고객 예탁금 감소와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도 계좌에서 지금 주식 비중이 좀 많이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일반 투자가를 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일반 투자가 우리가 흔히 옛날에 개미라고 했던 그 투자가고요. 또 하나는 고액 자산 투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30억 예탁 자산 30억 이상을 고액 투자자라고 많이 분류하는데요. 이분들이 약간 일반 투자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투자가들을 가장 좌우하는 지표가 뭡니까? 바로 심리라고 봅니다. 즉 내가 주식 투자해서 이익 보면 더 사고 내가 손실 보면 못 사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고액 자산가들의 약간 특징인데 이게 뭐냐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비슷합니다. 뭐죠? 모멘텀 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있죠. 첫 번째, 국제적인 글로벌 금리 인상. 두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의 확전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에서 채권 쪽으로 지금 자료 나오고 있죠. 주식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채권 쪽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증시 악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뭐죠? 이제 11월 그리고 12월 달에 미국 FOMC가 금리 올리는 것을 조정한다거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금 평화적으로 전환된다거나 미국과 중국의 끝없는 무역 분쟁이 다시
화합적으로 좀 분쟁에서 이제는 화평적으로 간다면은 분명히 고액 자산가들도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나기는 피하라는 말이 있죠. 지금 당장은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 고액 투자가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